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란 책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박세익이라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뭐 자문, 그러니까 자산운용도 해보셨고 뭐 인피니티 투자 자문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채슬리 자문을 설립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기는 이제 투자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두 번째는 자산 배분 방법, 세 번째는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성공률이 높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2번과 3번, 즉 자산 배분 방법과 트레이딩 방법에서는 딱히 성공한 투자를 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든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사람이 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잘 없더라라는 거죠. 유일하게 두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모두 이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수학으로 막 계산을 해서 감정을 잘 조절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해야지만 저런 방법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엄청난 그 난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극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인간의 심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막 시장이 막 무너져서 모든 대중들이 다 투매를 할 때 멘탈을 꽉 붙잡고 아 지금 사야 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또 너도 나도 이건 간다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하고 주가가 막 오를 때 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아니야 이거 너무 거품이 지금 심해 그래서 딱 파는 이런 식으로 대중들과 반대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내 마음속 감정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이걸 팔아야 된다고 공포감을 질렸는데 이걸 반대로 산다? 또 이걸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 안 들라는데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 판다?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내야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2번과 3번의 투자법으로 성공할 수 있더라. 근데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딱딱 수식에 맞춰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10번 중 3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을 잃는 거예요. 3번을 벌고 7번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성공해서 굉장히 크게 이익을 먹기 때문에 7번의 실패를 만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트레이딩 방식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10번 중에 7번은 막 손실을 보다가 3번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인적인 메탈로 그게 되겠냐 그거예요.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딱 두 사람 있더라 라는 거예요. 모두 다 수학 전문자였고 그것은 즉 수학의 수식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뭐 말하는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피터 린치, 필립 피셔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을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항상 높은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 칭송받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짰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크게 이제 분류해서 봐야 됩니다.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유형에는 성장기업, 쇠퇴기업, 사이클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기업, 쇠퇴기업, 사이클기업. 근데 성장기업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인 거죠. 두 번째는 쇠퇴기업인데 쇠퇴기업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하락기,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그래서 쇠퇴기로 접어든 그런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거죠. 세 번째 사이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기업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해드리면은 성장 기업은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세태 기업은 이제 제품 수명주가 다해서 사라질 걸로 보는 기업이죠.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성냥 만드는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라이터가 등장하게 됐고 더 이상 성냥을 쓸 일이 잘 없죠. 생각보다. 그냥 이런 기업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기업들은 쇠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으로는 뭐 건설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아무래도 많이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봄, 여름 때는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에 뭔가 좀 민감한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뭐 엄청나게 부동산 화랑일 때는 건설이 잘 되지만 또 불황일 때는 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기업들이 사이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을 투자할 타이밍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장 기업은 주로 이제 상승할 때 주로 투자해야 됩니다. 사이클 기업은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상승 주기에 들어섰을 때, 쇠퇴 기업은 계속 바닥을 치다가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투자 타이밍인데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이제 모두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가 되겠죠? 모든 기업은 저 세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겹치는 그런 투자 타이밍을 찾으면은 우리는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기업들에 우리가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성장 기업. 아니 왜 성장하는 기업,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이 누구나 다 잘 될 걸 예상하고 있고 누구나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그런 기업 투자하셨나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고 반도체 수요량이 점점 늘어날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바닥에서 벌써 50%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이건 못 사죠, 당연히.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단기 꼭지에서 30% 하락을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아, 이제 이거 꺾이나 보다 하고 다 손절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장 기업은 이 박세익 이 저자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단기 꼭지에서 30% 하락할 때가 손절매를 할 때가 아니라 매수 타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기업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성장 기업이 다 미래가 잘 될 걸 알고 있지만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두 번째는 고점에서 30% 꺾이니까 이게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손절매를 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신다면은 성장 기업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이클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사이클 기업은 순환하는 거죠. 이 사이클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바닥에서 실적 부진과 고퍼 얘기를 하면서 저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잘못 팔거나 잘못 사는 거죠. 또 실적이 최고점인데 저퍼 주식을 해서 잘못 매수하는 거죠. 그 사이클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순환에서 분명히 올 거라 알고 있지만 결국엔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태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세태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경기 사이클 주식을 착각하고 저점 부근에서 잘못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또 자산가치만 믿고 저 PBR이다, 이거는 이건 자산주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죠. 하지만 자산이 뭐 그렇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못하고 투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데 손절매를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이미 투자한 게 얼만데, 손실이 얼만데,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채트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런 기업, 세태기업, 사이클기업, 성장기업, 이 기업들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대중심리나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투자 아예 못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고 박세익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쇠퇴기업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쇠퇴기업. 내 계좌에서 다른 것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 기업이 망해가는 기업이다, 이런 단위 정리를 하겠죠. 두 번째는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한달 전에 뭐 주가가 이것보다 30% 쌌는데, 50% 쌌는데, 이 생각을 하면은 계속 못 사거든요? 성장하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주자. 세 번째 단계는 사이클 주식은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대응하자. 사이클 저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5분 늦는다. 뭐 주가가 상승하고 회복하는데 5분 늦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이클 주식을 사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산 배분 전략에 실패거나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매매 방법이 어떤 매매 방법이냐? 첫 번째는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 아래 호가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만 원인데 아, 나 9,500원에 사야죠. 9,500원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9,500원까지 주가가 안 내려와서 만약에 체결 안 된다. 이러면 매수가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왜안 되냐면은 강세장에서는 이러면 주식을 못 사요. 강세장은 계속 주가가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주가가 잘안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매수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매수를 그렇게 낮게 걸어놨는데 그게 체결이 됐다. 이러면 오히려 하락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과감하게 뭐 너무 낮춰서 내놓지 마시고요. 시장가에 사시거나 그냥 그 가격에 사시는 거죠. 바로 현재가에. 두 번째는 매도는 항상 위에 호가에 걸어놓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매도는 뭐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라고 하면은 만 500원 정도, 만 1000원에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해놓고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때나 마찬가지로 시장가에 팔거나 현재가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높이 올려놓은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될 경우에는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이 결국 이럴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10% 수익 나면 팔고 10% 손실 나면은 손절하는 매매 있죠. 그러니까 나는 10% 수익 나면 무조건 이익 보고 10%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매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될것 같지만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죠. 왜? 10% 사고 팔면은 그게 뭐 약간 똔똔이 되는 그런 뭐 손실이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와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고 나면 계속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실패한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던데 이익 나는 주식을 팔아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익 나는 주식. 내 계좌가 A라는 주식은 플러스 20% 수익이 나 있고 뭐 나머지 뭐 B, C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수익이 나 손실이 났다. 손실이. 그러니까 A만 20% 수익, B와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난 A를 팔고 B와 C를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B, C를 팔아서 A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런 투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격이다. 그래서 이거 항상 하실 때는 손실이 난걸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희 씨가 이제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내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조급함을 느긋함으로 바꾸어라. 이 조급함을 느긋함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 감정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막 조급해져요. 아, 나 저거 사야 되는데. 저 수익 내야 되는데. 저거 나못 샀는데 아직. 그럼 막 급해서 비싸게 사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 손실을 보는 거죠. 또 반대로 막 주가가 막 떨어져요. 어떻게 이거 주가 하락하나 보다. 이제 다 털고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조급해져요. 그러면은 뭐 계속 마이너스 때가 팔아버리면은 그때가 최저점이고 다시 보합으로 장이 마감되는 이런 경험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급함을 버리시고 느긋함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박세희 저자님의 이제 그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투자 방법, 뭐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적어놓아서 아마 내가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